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에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김 양식을 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김 시식지로 불리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유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광양시 태인도. 이곳 마을 한가운데 김 시식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김을 양식한 곳으로 김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색 있는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김 시식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인지도는 낮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광양시는 김 시식지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이달에 착수합니다. 주말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학술을 통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면 좀 주변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김 시식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면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은 물론 인근 배알도 유원지와 연계한 역사 테마 관광지로 부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산업화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광양 김 시식지. 국가문화재로 승격 시도가 변화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지역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 상태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부터 소규모 농업용 도로와 하천 등 20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양호한 곳이 174곳, 보통이 31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이어져 왔으며 지난 2016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4대 계곡과 물놀이 위험지역 등 36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무안군이 전남지사 관사 인근 고급 주택부지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꿔준 건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봤더니 무안군이 추진 중인 다른 형태의 도시 조성 사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5년 전 조성 계획이 발표된 무안군 월선리 은퇴자 도시 조성 예정 부지. 당초 개발 승인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계획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축구장 40여 개 크기에서 30%가량 줄었지만 입주 가능 세대수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는 줄이거나 없앴고 단독주택만 늘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원 녹지도 줄고 편의시설에 느닷없이 버섯 재배사도 들어갔습니다. 명품 은퇴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세금 등 혜택을 받는데 개발비는 줄고 분양 면적은 늘었습니다. 돈이 더 되는 겁니다. 계획 변경은 모두 업체 측이 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바뀐 계획서를 전남도에 보내 실시 설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내 업체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 모든 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남도가 환경 등 19개 부서와 외부기관의 검토 사항을 회신했지만 무안군은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시 설계는 승인해달라고 전남도를 조르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냈던 부서랑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됐느냐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게 조치 계획서를 협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거 다시 가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입주 세대수를 갑자기 늘려준 남학 신도시 택지처럼 무안군이 개발업자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과잉으로 이렇게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좀 법정하기나 진짜 안 맞죠.
주먹 구구식 도시 개발이 반복되면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광양시 OK 생활민원 기동대가 저소득층 민원 해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OK 생활 민원 기동대가 불편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가 증가한 총 364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기, 가스 민원 해결이 1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가 해양 레저 분야 등에 대한 정책 발굴을 위해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국민 디자인단을 발족했으며 자전거 이용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회의와 토론,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집행 주체인 공무원 등이 함께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책 모델입니다. 잔디 재배 농가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잔디를 깎고 나면 생기는 잔디 잎 등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겨가며 소각하거나 하천에 내다 버렸는데요. 최근 퇴비화 사업을 통해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품질의 잔디를 생산하려면 수시로 깎아줘야 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농가마다 1년에 많게는 15번까지 이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생기는 잔디잎 등 부산물 처리입니다.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장성에선 연간 4만 6천 톤의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농가에선 이를 태우거나 하천에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전부 소각했죠. 소각을 해야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소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경오염 행위라서 지난해 장성에선 100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농가의 고민이 미생물 공법을 활용한 퇴비화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장성군이 수차례 실패 끝에 잘 썩지 않는 잔디 부산물을 520종의 미생물과 함께 발효시켜 양질의 퇴비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퇴비가 완성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가 없고 침투수가 없어요. 이 퇴비는 농가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돼 지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갖다 했더니 지금 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대가 훨씬 굵어요. 잔디 농가들의 골칫거리인 부산물이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영농 효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주평화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강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평당 조배숙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며 특히 여당과 경쟁구도를 만들어 호남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당의 호남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조만간 민평당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표심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손은모 변호사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순천시장 선거구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던 손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치분권 확립을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근길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서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까지 이처럼 시원하게 트였는데요. 오늘 서쪽 지방은 따스한 봄햇살이 쏟아지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광주는 25도까지 오를 텐데요. 반면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구름이 많겠고 속초의 낮 기온이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영동지방과 경북북부 동해안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강릉 등지에는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여전히 전라도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오후 한때 전라도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5.3도, 부산은 1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까지 오르겠지만 부산의 경우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